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웃음)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네. 내가 이제 3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네. 3학년 2학기 때. 근데 군대 가서 그 이듬해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암으로 갑자기. 술도 안 드시는데 담배 좀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남이고 내 밑에 지금 여동생 6살 때야. 그러니 내가 이제 연구학과는 졸업하면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연구학과 졸업하면 취직은 불가능하다 말이게. 그래도 그 은행 같은 데가 취직이 잘 되는 게 경영학과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아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려면 흑석동이야 동학이 중대가. 근데 그 과정에 뭐 지금 여기 대학로가 뭐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지나가야 돼 명론도. 그 성대가 있었어. 네. 성대가 지금은 뭐 성대가 재단이 튼튼해서 좀 좋은 학교로 인정 많았는데 그때 비슷했어요. 그 학교나 그 학교 그 이제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성대 경영학과를 갔더니 2학년으로 편입해보라. 그래서 좀 근데 편입을 해서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된다. 저도 막내 6살짜리도 있고 이거. 편입 원서를 사다 놓고 있는데 극단 가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극단 가교라는 게 되게 이제 실험 극단 뭐 이런 데는 연대, 고대,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영국과가 출신이 아니야. 국립과나 그렇죠. 뭐 동국과 영국 출신들이 이게 독립시대를 만드는 극단이 있었지만 이제 연극영화과 졸업한 게 중대, 한대 동대 출신들이 이제 뭉친 거야. 그게 가교죠. 예, 그게 네. 그게 59년도. 네. 59년도가 중앙대학교가 첫 번에 생기고 그 다음에 동대 한 대가 생긴 거예요. 네. 영어학과. 네. 그 이제 그 출신들이 이제 졸업한 시기가 이제 65년도에 그래서 극단 가교라는 게 창대했는데 영어학과 전문 전공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해보자.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이승규 씨 네. 돌아간 뭐 추성웅 씨 그래서 네. 이제 맞는 것들이 이제 그다음 가겠는데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이제 어려우니까 예, 뭐 구원회라 돈도 없고 스폰 뭐 생기는 기성극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뭐 프로듀서 시스템이지만 그때는 동인제라 다 옆에서 보면 다 아마추어들이죠. 그렇지. 뭐 그냥 연금만 하고 싶어서 모인 애들이지 뭐 광고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요. 그때 돌아가신 이근삼 교수님이 이제 그 외국 아시아 재단가 그래서 나병은 고칠 수 있다. 나병이 이제 문둔병이에요. 문둔병. 근데 목적극을 가지고 지방병원을 3개월 간 건데 이건 돈을 준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제 뮤지컬 마당놀이죠, 뭐. 네네. 그게 뭐. 지금처럼 뭐 잘 짜여진 극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60년대, 69년도인데, 그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마당놀이에서 학교 운동장, 개천, 네. 이런 데서 막 쳐놓고 한 거예요. 야외에서. 야외에서.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무료공연이라 뭐, 돌아가신 우리 김상열 선배가 마이크 잡고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 동네를.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거가 아니다, 이거야. 약장사가 아니다. 유랑극단. 약장사처럼. 극단이 아니다. 약장사처럼. 어? 전문 공부를 한 뭐 학사극단, 극단 가고 중생업 유치해. 그리고 어디서 공연하니까 무료다. 그러니까 뭐 연하 지금이나 사람들 끌어들려면 좀 시끄럽게 조용한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걷다 또 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훈계하듯이 교육하듯이 하면 그것도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도 하고 탈춤도 추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야. 춤도 노래 있고 그때 상례에게 이제 무대감독을 하는 거죠. 이거 무대감독이라는 게 풀이 하는 거지. 이거 효과 담당. 효과 담당. 지금처럼 뭐 분업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조연출 무대감독이 1인 한 10역쯤 했죠. 그 연기자도 다
같이 세트 다 세우고 그렇죠. 좋은 연기에 서로게 하고 뭐 지금처럼 뭐 잘 짜여진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뒤에는 천막 하나. 어? 그러고서 이제 조명기 뭐 양 옆에 몇 개 이렇게 다 스텝이야 전담바가. 그 나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당시에 그 나환자라 이 길거리에 상위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뭐냐면 저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일 무서운 게 상위 군이야. 이게 팔도 없고 뭐 이런 사람 또 나병은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이 돈 달라는데 무서워서 앉을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그냥 떠도는 이 가짜 뉴스들이 나환자들이 애 간을 빼먹은 맞아요. 나간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냥 공포의 대상이야 나환자들.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가교에서 연락 받으시는 바람에 성 대표님은 그냥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이 연극을 해도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돈 생기는 게 생길 것 같다. 그때 이제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네가 정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이제 복학을 했어. 그 한 10년은 돈이라는 걸 못 맞아봤어. 그때 그 나병원 고칠 수 있다 한번 지방 공연하면서 조금 받으신 거 그게 전부였네요. 그래. 뭐. 그 극단 가교에서는 이제 나중 선교사를 이제 스폰서로 해서 선극이죠 선극. 네네. 근데 선극을 목표로 하는 이제 선극을 가교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돈이 많이는 안 생겼는데 조금 생겨요. 부활절이나 연말에 교회, 네. 교도소, 미션 학교, 뭐 이화, 뭐 배화 이렇게 대학교까지 그래서 그 돈은 먼저 선교사인 미스터 모가 외국에서 이렇게 돈을 그래서 한 번 공연에 얼마씩 주는 거야. 그럼 극단에서는 그걸 이렇게 논아 갖지 않고 밥만 사 먹고 남을 다 모아. 그래서 이제 정기 일반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일반 공연 하면 다 털어먹는 거. 1년 내내 모았던 거. 그럼 또 재료야. 갈 때도 그때 뭐 사무실도 없으니까 네. 그 모은 선교사 지하실. 네. 네? 지하실을 연습장 겸 사무실로 쓰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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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모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런데 한쪽 그래도 뭔가 기댈 때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가교도 물어봤지만 참 힘든 시기셨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 저는 그 선생님 이력을 이렇게 보면서 한양공고를 졸업하셨으면 공대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기술자가 되셨을 텐데 참 뜻밖의 중대형공영학과를 지원하신 것도 그때 뭔가 좀 계기가 있으셨나 보다. 처음 봤던 게 중학교가 성북중학교야. 네. 지금 홍대 부대 부속. 네. 근데 저 옆에 다니는 너 네 형이 있다 여기. 네. 여기 나이도 한 사찰인데 네. 걔가 성북중학교를 다니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옆집애가 그 목재소 집 아들이야 거기는. 네. 그럼 너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신생학교야. 뭐 김기수 복싱 뭐 이런 거 스폰하고 거기 출신 김기수가 프로복서. 네네. 그렇게 하고 뭐 그 뭐 유도 이런 거 가르치고 신생학교라 자리가 안 잡혔어. 그래서 맨날 남아서 이거 뭐 시험 이렇게 체크나 하라고 하고.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됐지. 그 건너편에도 경신 경동 그 근처에 많았는데 동성 왜 이거 여기를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신생학교라 이제 딴 학교를 못 가게. 그 졸업증명서를 안 떼주는 거야. 나 딴 학교로 가겠다. 그랬더니 딴 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 없는 데가 한양공고였어. 그래서 덕수 고등학교도 그때도 인기가 있어. 덕수상고. 그렇죠. 그때 상고공고가 인기 그래, 있을 때잖아요. 상고나 그 덕수상고도 알았고 졸업증명서 떼우지 않으면 야 이거 그럼 그 근처에 있어. 네. 한양공고 친구랑 같이 갔어 한양공고. 그냥 그때 서울 운동장이라 뭐 수영장 있고 뭐 네. 근데 그냥 그게 알다시피 뭐 이렇게 그 교육률이 높은 학교가 아니라고 공부라는 게
그럼 여기는 졸업 그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럼 무슨 네. 과가 좋아요? 또 모르는 거지 나도. 어. 무슨 과가? 그 전기과, 어. 화공과, 기계과가 좋은 학교래. 어. 그래 2차는 뭐 토목과, 네. 자동차과. 네. 그 무조건 그럼 난 기계과 이게 가겠다. 어. 2차도 적어놔. 근데 내 친구는 또 기계과 떨어지고 토목과 다니고 그래서 토목과 가서. 네. 근데 실습하고 그 뭐 공부니까. 그렇죠. 어, 실습해야 되고 선반 뭐 이렇게 만지고 뭐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제도라고 또 그 역학 그 공부해야 되고 그건 수학보다 더 어려워. 네. 아, 참 큰일 났다 나. 잘못 왔구나 싶으셨겠네. 근데 그때 돌아가신 김현준 저기 교장이야. 네. 한양대학교 저 총장하셨죠 나중에. 어, 그러니까 네. 그냥 한양대학교를 가라 이거야.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 다들 거의 하는 걸로 많이 갔어요. 그럼 뭐 몇 프로 이렇게 좀 봐주는 그때 있어갖고 아, 나 그래 한양 이거 싫다고 아, 이거 떠나고 싶은 거야 거기서. 뭐 그냥 좋은 추억이 없어. 그냥 어? 거기서 보면 그 환경도 아, 여기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동네 그때는 뭐 동네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어울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야 그냥 확 바꾼 거야. 그래서 영문이 아까 네. 근데 그런 게 아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합격을 하셨고 이제 뭐 많은 인터뷰에서 그때 만나셨던 그 두 분 윤문식 선생이랑 아, 최주봉 선생과의 아, 인연이 지금까지 아, 계속되고 계시고 근데 사실 그때 영화배우 지망생 하면은 좀 신성일처럼 아, 잘생긴 사람 그럼요. 뭐 아, 그런 그러니까, 게 기본 아니었어요? 네, 네, 네. 그래 신성일처럼 그 천국에서 잘생기고 멋있는 애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게 또 윤문식이 언제 어디 가면 저 농담 삼아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걔는 농구야. 서산 농구야. 농구. 그 농구 그냥 취직하면 뭐 어떻게 뭐 농협이나 취직해야 되는데 무슨 뭐 영문학과로 가서 어머니랑 옆에 중대 옆에서 방학간 갖고 살아요. 그만 다 수렵발 신고 다니고 군무신 학교 그거 뭐 수입은 저 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수입도 없지. 네. 그거 진짜로 걔는 뭐 농사 짓는 표정이 있고, 어제 최주봉 뭐 삽들이 계속 예산 거기서 네. 어, 그래도 농구 네. 그래서 그 완전 뭐 맨날 그 논두렁 폼이나 잡고 다니다가 그 꿈은 다 가졌겠지. 아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 그것도 일리가 있어. 네. 내가 볼 때는 저 걔가 저 아우 나도 무슨 데 나보다 더한 놈들이 있다. 그게 윤문식의 말이야. 옆에 보니까 최주봉이라는 애인데 어디 이상하게 생겨서 뭐, 쟤도 너 뭐 연기를 한 배우가 되려고 왔나? 나도 뭐 비슷했겠지만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녔지. 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 6년을 다니고 간 거지만 걔는 뭐 시골에서 바로 올라왔으니까. 바로 올라와서. 그 뭐 알다시피 바로 올고 얼굴도 시큼해요. 어? 그 서울서 그 수돗물에 세수를 하고 몇 년 지나야 허해지지. 그게 뭐. 그 중에는 선생님이 그래도 아, 중고등학교 6년 서울물을 좀 아껴갖고.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종로구가 있는 제일 나사라고 양부춤에서 양복을 한번 맞춰주더라고요. 어. 검은 거. 어 그걸 입고 또 갔더니 애들이 어 뭐 두 번 쳐다보지 뭐 이렇게. 그래서는 뭐 막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는 데는 진짜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 경제도 어려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고 잘한다 그 옷이. 근데 사실은 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은 다 중간에 그만두더라고. 네. 우리 때 물론 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방송국 가서 최상식 씨라고 KBS PD 프로듀서 PD하고서 네. 국장 드라마 국장도 두 번 했고 또 오명환이라고 MBC 편집국장 하는데 여수 방송국 사장 하던 친구도 다 동기역에 그래서 이제 공부 이런 공부를 한다고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PD가 됐건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보려는데 네. 배우는 사실은 더 멋있게 생긴 애들은 다 그만두더라고. 글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실은 견디기가
이거 몇 한 1년도 아니고 이거 끝도 없겠거든. 뭐 영화판 둘러봐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방송국 들어간 애들도 몇 명 되는데 응? 동기들 이거 뭐 일거리도 없어. 몇 년 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뭐 식당 차리고 근데 우리는 딱 그나마 딴 거 할 것도 없어. 연극 말고는. 그러니까 연극에 뭐 뭐라면 이제 다 쫓아다니는 거지 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못난 이 삼형제만 살아남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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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사 반장. 네. 그게 텔레비전 뭐, 첫 출연이세요, 그러면? 네, 네. 퇴사도 많지도 않아. 열마 대도 안 돼. 근데 울렁증 때문에 아 연재를 많이 했어요. 술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연출도 이렇게 연기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어? 죽고 싶지. 영국분은 뭐 의대도 영국부가 있어. 근데 왜 의대는 과별로도 있어. 그런 애가 왜 보러 안 오냐 이거야. 졸업하고서 학교 다닐 때는 해. 근데 걔네들이 영화는 보는데 연극은 안 봐. 재미도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가수 왜 와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감동이 와. 그때만 해도 무슨 가발수고 하고 막 그랬어. 코 이렇게 높이고. 그럼 연기는 또 그래야 된다. 노. 어디 가요? 그래도 존 어디 가요? 아니 노란 머리 가발수고. 불안스럽고.